5년 전에 마가복음 새벽기도 때 마가복음 강의할 때에도 십자가에 대해서 본문을 넘어서서 좀 신학적인 의미를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로마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 5년 전에 찾아봤더니 5년 전이더라고요. 새벽에 가르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다시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대학 다닐 때지 막 책이 한권 새롭게 번역이 됐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죠. 영국의 그 유명한 세계적인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번역이 됐어요. 서점에 가서 이제 그 당시에 하여튼 돈도 없었는데, 하여튼 뭐 라면 사 먹고 책 사자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좋은 책이 나오면 다 샀는데, 이렇게 책을 살까 말까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조직 신학자가 영국에 그책 평가를 달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거기다 이 책은 옷을 팔아서라도 당장 사서 읽어라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서 옷을 팔아서 당장 사래요. 그래서 내가 에 그래 밥 먹을 걸 팔아서 라면 먹더라도 또이 책을 사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을 사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쓴책 중에서 가장 깊이 묵상한 훌륭한 책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읽으면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로마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십자가. 액세서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성분들은 뭐 요새 남성들도 목걸이를 많이 하시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액세서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액세서리로 하는 분도 있고,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분도 있고, 또 십자가를 하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져 가지고 조금 그 미신적으로 하는 분도 미신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런지 십자가 아무리 목걸이가 생각이 나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상징이고, 모든 교회마다 이제 십자가가 다 달려 있죠. 우리 교회도 지금 이게 뭐라 그러죠? 철탑이라 그러나요? 철탑 위에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서 거기 빨간 십자가 불이 이렇게 켜지는데, 이제 철탑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여름만 되면 걱정이 돼요. 또 추석 때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저게 걱정이 돼요. 한 번도 뭐 쓰러진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중에 생각에 저 철탑을 뜯어내고 거기다 이더 멋있는 십자가를 그냥 하나 이렇게 붙여놓는 게더 좋지 않을, 그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당연히 교회의 하나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십자가를 읽을 때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읽을 때그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기독교 상징도 아니고 기독교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정말 끔찍한 십자가였어요. 끔찍한 십자가. 그냥 누가 이렇게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데 십자가 얘기하면은 다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로마의 사형 틀이었죠. 그래서 로마가 이 십자가형에 처할 때에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다래요. 너무 처참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반역자들, 로마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을 십자가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십자가 매달리면 어떻게 돼요? 오래 가는 사람은 3일도 간다래요. 3일 동안. 뭐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간다는데 그건 뭐 모르겠고요. 3일 동안 매달려서 정말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면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이제 그 로마인들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십자가 그러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주 부끄러운 죽음이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도 안 해. 그런 얘기가 있으면. 누가 자기 가까운 사람 중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아예 그냥 모른 척하고 다 없는 것처럼 하고 사는데,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오늘 우리 20세기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얘기도 끝낼 수 없는 얘기죠.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뭐 역사학자나 사회학자나 사람들이 이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한 처형 방법 중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 황제였던 그 네로라는 사람은 여러분 알죠. 네로의 선생님이기도 했던 세네카라고 하는 그 스토아 철학자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자기 제자 네로한테 죽어요. 그럼 네로는 지 엄마, 친엄마도 죽인 놈이니까 그건 그 죽는데 이 세네카가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고 또 실제로 네로 이전에는 통치도 했습니다. 로마를. 근데 이 사람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비판을 할 맹비판을 해요. 로마인이면서 문명국가라고 하는 우리 로마가 아직까지 이렇게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끔찍하게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계속 이 십자가에서 사람 죽이는 걸 폐지시키려고 했어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폐지가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AD 한 3세기 이제쯤이나 돼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상징을 뭐로 할까 하다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구원이요. 또 우리 삶의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한 거죠. AD 한 2세기까지도 십자가가 기독교 상징이 아니었어요. 물고기 여러분 잘 아시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표시하는 그 익스투스 그 물고기를 상징으로 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상징하지 않았어요. 한 3세기나 돼서 상징으로 하게 됐는데 자, 그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십자가로 매달아 놓는데 그것도 아무도 안 보는데 어디 산속에나 갔다 이렇게 매달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 도로 옆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AD 70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로마하고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 매달아 놨는지 나무가 모자랄 정도였다래요. 수천 명 십자가 매달아 죽였어요.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이 로마인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죠. 16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바쁜 목회 중에 다 읽었어요. 좀 오래됐지만 이제는. 이 로마를 굉장히 찬양하는 책이죠. 로마 제국. 모든 다른 국가들은 아무리 길어봐야 2, 300년 이상 가지 않았는데 로마가 어떻게 천년 동안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속됐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로마 황제들을 다루는 어떻게 보면 리더십 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 책이. 그런데 거기서 로마를 굉장히 찬양해요. 그 로마 제국이 자기들의 어떤 그 영토를 침범하거나 자기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을 무참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그 위에서 세운 폭력으로 세운 나라가 로마인데 거기는 눈을 감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서 로마인 이야기에는 로마를 굉장히 찬양하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 책은 읽어야 돼요. 그러나 역사에 대한 통찰력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책입니다. 자, 왜 그렇게 매달아 죽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을. 예? 네? 로마에 반역하면은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보기로. 제가 주일날 본보기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예? 네? 로마에 반역하고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끔찍하게 죽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 제가 오래전에 한 지방도로를 이렇게 운전해 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면서 커브길이 들어가요. 보이지가 않아요, 바로 앞이. 근데 그 내리막길 내려가는데, 이렇게 확 꺾는데, 그 꺾이는 중간에다, 위에다가 아주 그 사고 나가서 다 찌그러진 차를 하나 매달아 놨더라고. 거기다가. 왜 매달아 놨을까요? 여기서 속도 내면은 이렇게 된다.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속도를 줄이세요. 이런 글자도 없어요. 그 차 다 아주 흉측하게 박살난 차를 갖다 거기다가 딱 갖다가 매달아 놨더라고.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 뭐 스피드를 줄이게 됐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옛날에 막 군대에 가면은 훈련소나 이런 데서 막, 첫째 주에 막 엄청나게 두드러 팹니다. 엄청나게 두드러 패는데 몇 명이 맞아요. 다 때리진 않아요. 왜? 한두 명이 말 안 들어서 나가서 맞으면은 엄청난 공포심을 조장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쫙 무서워가지고 나가서 맞을까봐. 그 지금 얼마나 패는지가 엄마들이 봤으면 까무러쳤을 거예요, 아마. 그 옛날에. 예? 구타가 지금은 뭐가 없었다라는데 그 시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까불면 이렇게 죽는다.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는 이처럼 협박과 공포 분위기로 아무도 로마에 대적하지 못하도록 겁을 줬어요. 그래서 로마는 겉으로는 통치들을 팍스 로마나를 외쳤습니다. 로마가 가는 곳에 로마의 군대와 법이 평화를 준다.
팍스 로마나를 외쳤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십자가 위에 건설한 국가,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 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우리 인간의 나라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나라 이야기. 오늘날도 사람들은 권력과 돈 위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 로마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 지중해가 로마의 내해였어요. 내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지중해 연안에 수십 개 나라가 있잖아요. 그게 다 그냥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그냥 호수였다는 게 지중해가. 그렇게 땅을 계속 넓혀가서 어디까지 넓혔어요? 저쪽 유럽의 잉글랜드까지가 다 로마였어요. 시저가 도보 해협을 건너가가지고 잉글랜드까지 다 점령했으니까 독일의 남부지방, 이 우리 동쪽 아시아로는 어디까지 갔어요?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거기까지 갔죠. 왜? 그 이상 못 넘어갔어요. 거기는 이란이라고 하는 파르티아 공화국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우리 로마가 감당 못한다 해가지고 여기를 중지를 했어요. 그렇게 땅덩어리가 많은데도 계속 팽창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뭐 여러 나라들이 그렇죠. 팽창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탐욕과 욕심이라는 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예? 인간의 나라가 다 그렇잖아요. 이 권력과 돈이죠. 지금은. 예?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본,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어때요? 수십조 원씩 돈을 벌면서도 그것과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시장을, 전 세계 시장을 내가 다 장악하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욕심을 부려가지고 지금 막, 예? 퍼져나가다 지금 미국도 이제 독과점 문제가 생겨서 페이스북이나 우리나라도 지금 뭐 독과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하여튼 독과점이 생기면 안 되겠죠. 경제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인간의 탐욕을 내버려 두면은 몇 사람이 다 먹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 규제를 하는 것이 정말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규제를 해야지 정치하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할 때만, 선거 있을 때만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이렇게 정의롭게 해야죠. 말 잘 들을 때는 막 법을 풀어줘가지고, 예? 미국도 그 지대요구라고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경제도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 빈익빈 부익비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이나 큰 기업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새로운 투자를 해가지고 이 함께 먹을 수 있는 파이를 자꾸 크게 키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리스크가 있으니까 하지 않아요.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파이가 요만한 파이에서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 받아먹고 봐주고 법을 그렇게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이래가지고 막 그냥, 예? 한동안 우리 IT 기업들은 뭐 엄청나게 혜택을 줬죠. 막 최근 전까지는 막 시장을 다 잠식하게 만들고 정치와 경제하고 짜고 막 그런 거죠.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권력은 안 그렇습니까?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죠. 예? 권력을 함께 나누고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권력만 한번 잡으면 욕심이 나가지고 야 누가 우리 권력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죠. 이런저런 겸연 수단을 써가지고 이게 인간의 사회가 인간의 나라는 다 로마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나라고 지금도 로마의 십자가 위에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 나의 영역, 나의 어떤 영토, 그게 경제든 정치든 어떤 힘이든 마찬가지죠. 우리 고린도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이라든가 자기의 뭐 주도권이라든가 내가 이 교회를 뭐 언제부터 다녔으니까 이 교회의 주인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시키기 위한 이게 탐욕과 욕망이지. 그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지금 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로 팽개쳐놓고 로마의 십자가를 끌어들여와가지고 정말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예? 힘으로 누르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 힘으로 눌러버리는 이런 사탄의 나라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사회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정글의 법칙이 뭐예요? 약육강식이지, 약육강식. 센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거예요. 예? 다 맥히는 거예요, 약한 자들은. 권력과 자본, 막대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 다 맥히는 거죠.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의 나라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로마 제국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욕하고 모욕하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능히 죽일 힘이 있는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원수들을 그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해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힘과 어떤 탐욕과 욕심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에 기초한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가야 할 사회,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라여야 하지 로마의 십자가에 위에 세운 나라가 돼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어던져놓고 그 탐욕과 욕심에 빠져서 로마의 십자가를 자기가 사랑하면서 그걸 더 선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는 유명한 그 일본의 기독교인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막 믿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살아가는데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좀 살아가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유명한 소설가가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잡화점 하나를 차렸다 그러잖아요. 조그만 잡화점 하나를 차려서 정말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도 나누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또 정직하게 잡화점을 운영했더니 장사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물건을 트럭으로 가져와야 될 정도로 잘 됐대요. 조그맣게 그냥 한 건데 트럭으로 물건을 가져올 정도로 잘 됐대요. 주님의 사랑으로 막 했더니. 자, 그러니까 어느 날 막 이제 남편 퇴근하는 시간에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막 바쁘게 막 그걸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다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남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지, 여보, 아, 우리는 이렇게 장사가 잘 돼서 좋은데 저쪽에 있는 저 길 건너편에 있는 잡화점 어떡하지? 그런데 거기는 여기가 너무 잘 되니까 사람들이 다 일로 오니까 저기 파리를 날리는 거예요. 저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망해가는 거예요. 예? 그럼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만 잘 살면 되겠느냐? 예? 저기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물건 너무 새 물건 갖고 오지 마시오. 근데 그 남편의 말을 듣고 밤에 기도하면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순간 욕심에 빠져가지고 이걸 그 조그만 상권도 자기가 다 가지려고 막 물건을 트럭으로 가져온, 예? 이런 게 이제 회개를 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쪽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몇 상당수는 자기가 이제 안 가져왔대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면 우리 집에는 없고요 저쪽 집에서 팝니다 이렇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쪽도 가고 이쪽도 가고 이러면서 자기 시간도 좀 나고 그래가지고 그 난 시간에 책을 이제 자기가 쓰고 싶었던 책을 써서 완성한 게 빙점이라 합니다. 빙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을 썼죠. 인간의 죄 원죄와 원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길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소설책이라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우라 아야코의 어떤 그 조그만 가게 하나 열어서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했던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 이 팽창해 있는 이 탐욕과 욕심, 이 대기업들, 대자본가들의 탐욕과 욕심, 이건 뭐 산업자본만이 아닙니다. 금융자본은 더 심각하죠, 지금. 이것을 어떻게 기독교 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 나 혼자 이걸 다 시장을 장악해, 나 혼자 다 먹고 살겠다. 수십조 원, 수백조 원 있어도 이걸, 예? 교회도 막 계속 우리가 더 크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을 다 끌어들이라. 전도해서 끌어들이면 괜찮은데 남의 교회 뺏어가려고 그런 탐욕과 욕심이죠. 일종의 목사들의. 어떻게 이게 함께 살아야지. 예? 우리 인간답게 함께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공산주의는 안 되지만은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죠?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고, 예?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외아들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내가 욕심과 탐욕을 부려서 내가 이걸 다 끌어먹고 모으리라. 그런 게 아니라 미우라 아야코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먹고 사는 거죠. 예? 나를 희생하고 내 생명까지도 나눠주는 기독교인의 이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요청된다. 그런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절로 팽개쳐놓고 로마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 혼자 이 땅에 유아 독존하리라. 내가 이 세상에 사람들도 다 우리 교회로 다른 교회들까지 뺏어서 끌어모으리라. 그게 뭐 어쩌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 이 자본도 내가 다 끌어모고 권력도 내가 다 끌어모으고 교회 안에서도 나 혼자 인기 있고 나 혼자 영향력 행사하고, 예? 나 혼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로마의 십자가예요. 로마의 십자가. 사탄의 십자가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만들어져요. 교회가 그래서 다 깨져요. 사회가 갈라져요.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지금 양극화 현상과 지금 이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브라질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됐다 그랬어요. 인구가 2억 명인데 2억만 명. 8천만 명은 너무 잘 살아요, 브라질. 부자들이에요. 1억 2천만 명은 너무 가나. 쓰레기통 쥐어 먹고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예? 아르헨티나 아니면 이런 남미의 나라들이. 아르헨티나는 옛날에 5대 교육국가 중에 하나의 선진국이었어요. 예? 그러다 이제 민간 정부로 이용해서 민정하다 다 망쳐먹었어요. 그 타락한 정치인들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오늘 적골이 돼버린 거예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로마의 십자가는 내려놔야 된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은 그건 사탄의 십자가고 로마의 십자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걸 극복한 거 아니에요. 그 사탄에 대해서 승리를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죽음으로 자기가 희생함으로 자기를 줌으로 사랑을 베풀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부터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제가 이제 좀 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사실 그런 큰 얘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 작은 삶에서부터 양보하고 용서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주고 나누어주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의 십자가를 이 아침에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대신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라바잖아요. 바라바. 그죠? 바라바. 여기에서 이 생명의 맞바꿈, 맞바꿈의 원리가 나타나요. 신학자들이 이제 주장해 맞바꿈의 원리. 예수님이 죽음으로서 그날 죽게 돼 있던 십자가에 죽게 돼 있던 바라바가 살아났어.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그대로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맞바꿈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살고 주님이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 즉 자기 희생과 자기를 줌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게 하소서. 지옥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로마 제국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게 하소서. 두 번째,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이 사랑의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